안녕하십니까. 유해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우윤철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관님, 이제 뭐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장관님을 많이 알려야, 그죠? 유엔 이하이하도 빨리, 설립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장관님께서 지금 책을, 그죠? 저술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예, 제가 공직 생활을 34년을 하고, 사실은 공직에 있을 때는 진짜 제가 다양한 분야를 했습니다. 경제 분야, 사회 분야, 심지어는 국무조정 실장하면서 외교 안보 분야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저는 기획재정부, 경제에 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직을 퇴임하고, 또 제가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경북의 문화재단 대표를 하면서 문화도 제가 익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서 석좌 교수도 하고 하면서 그 교육 현장의 어떤 문제도 인식을 하고. 일단은 서울대 경제학과. 예, 경제학과의 학생들한테 강의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에 특강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많은데요. 아, 대한민국이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이 단군 이래로 한번 보세요. 단군 이래로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국운이 융성한 적이 없을 겁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렇죠. 200개 되는 나라 중에 10대라는 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작고 인구도 작은 나라 중에 대단한 나라. 그리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첫 번째 나라입니다. 첫 번째 나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받다가 주는, 그죠? 그렇죠. 받다가 이게 우리 베푸는 나라, 우리가 받는 걸 졸업한 네, 나라 아닙니까? 그쵸, 그럼 세 번째는 5030이라고 해가지고 5천만 인구 중에서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로 일곱 번째 나라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돌아본 한국의 현실은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인이 뭐냐면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렇죠. 인구가 줄어요. 지금 지방에 가보면은 더 이게 현실이 심합니다. 수도권이야.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채워지는데 지방은 두 배로 더 빠지는 거죠. 그게 인구가 줄어든데 또 이사를 가버리니까 두 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은 장사가 안 돼요. 제가 저녁에 그 경북 예천 지방에 있을 때 가게 가보면은 손님이 한 팀, 두 팀이에요. 그래서 식당 같은데? 식당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어떤 이 추격이 굉장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해도 경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중국의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니까 앞으로 국가 경쟁력, 심지어는 반도체도 곧 중국이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휴머노이드 로봇도 지금 막. 예, 휴머노이드 원래 말고도 대량 생산한다. 뭐, 아, 중국이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예. 드론 중국이죠. 그렇죠. 배터리 막 중국이 또 저러죠. 예.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쓰게 대한민국 되었습니다. 혁명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죠. 근데. 예. 뭐 혁명이라 그러면은 뭐 전쟁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분야의 대혁신, 대한민국 대혁신 하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당군 이래로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 참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 세대님들 배를 골마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 기업인들 정주영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 기업을 살려가 대한민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선투자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리고 우리 정부 박정희 대통령 뭐 등등해서 그동안에 뭐 모든 대통령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다 키우고 관료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모든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 나는 지금 굶더라도 우리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기한 이게 총화가 돼서 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치혁신, 경제혁신, 교육혁신, 복지혁신, 뭐 지역혁신, 저출생혁신, 노령화혁신, 그 다음에 행정혁신, 재정혁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의 혁신 방향을 제가 고민을 해서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아직 명확하게 가제로는 이게 대한민국을 그 주식회사처럼 좀
운영하자. 운영하자. 그래서 예. 주식회사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식 가제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책이 네. 아마 10월 말까지 지금 출판사 넘어가 있는데 10월 말까지 네. 이제 정리도 하고 국민들이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좀 수정도 하고 보완하고 해서 11월 초에는 이제 시장에 나올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양한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중에서 뭐 글로벌 혁신도 들어가 있고 AI 혁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예. 어느 분야든지 뭐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야 되고 제가 토론하고 모두가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학생들도 배우고 뭐 학생들도 좋고 누구라도 보고 아 이 부분 토론을 하자. 교육 현장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얼마든지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이디어를 던질 거니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전문가 토론, 지역이가 토론도 할 수 있고 제가 또 부족하다면 더 보완도 시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국은융성,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 국은융성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탑으로 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옆으로 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려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책이 정말 재밌겠습니다. 우리 많이 읽어봐야 네. 되겠습니다. 제가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홍보하고 네, 저자 직강도 하도록 하고 예. 뭐 지역도 뭐 오라고 하는 곳은 제가 얼마든지 가서 어떤 분야든지 책을 보시고 아 이 분야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뭐 이런 부분에 있으면 제가 정확한 지지도 그냥 경제 분야 문화 분야 뭐 혁신하는 네. 거를 우리 저 박영수 미래TV에 와서 네. 먼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려요.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새로운 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구윤철 장관님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 미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